우리나라에선 지난 2007년부터 12곳이 슬롯시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안군의 섬 증도는 1년 동안 슬롯시티 자격이 보류됐습니다. 증도엔 지난 2010년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겼고 관광객이 1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넘치는 쓰레기와 주차 공간 부족, 식순환 등의 문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명세가 점점 높아지면서 슬롯시티 본래의 가치보다 돈벌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이지 관광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증도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증도 땅을 사가지고 펜션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펜션 하신 분을 제가 갔더니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증도는 관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관광입니까 했더니 막 노래방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롯시티의 정책의 핵심은 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슬롯시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주민들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산업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의 이제 뭐 의지라든지 뭐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마지막 삶의 양식을 바꾸겠다는 이런 그 공동체의 의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슬롯시티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슬롯시티의 가치를 주민들이 공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5년 전 국내 최초 슬롯시티로 지정된 마을 중 하나인 전남 담양의 삼진의 마을. 세 개의 작은 개울이 마을 곳곳을 흐른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인 오래된 돌담길이 마을의 자랑입니다. 처음 슬롯시티에 가입하려고 발벗고 나선 건 담양군이었습니다. 슬롯시티가 도대체 뭐냐고 하던 마을 어르신들도 지금은 마을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사탕수수 드셔보세요. 이 정도면 단 것 같으세요? 아니야, 더 있으면 더 나지 또. 우리 할머니가 다 저기 심으신 꽃이세요? 네. 무슨 꽃인가? 네? 무슨 꽃인가 한번 봐. 무슨 꽃이 무엇이? 일단 좋아해. 이것은 불나무 꽃. 이것은 복숭아. 그래 맞아. 이것은 거기 백화.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수록 뽐내고픈 마음에 정원 손질은 더욱 바빠진다고 하십니다. 텃밭에서 나는 것은 인심 좋게 나누는데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별로 맛 없는데? 그 마이 많아 그 뭔데 얼마나 그리 단지다르고 만나라. 뭐든 걸. 할머니 가지 맛없다니까 화내시네. 그러니까 잘 갖고 놓으시면 힘들지는 않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얘 심하더라. 날마다 거기에 꼼지락거든. 슬롯시티 5년 만에 시멘트길은 흙길로 변했고 이름뿐이었던 하천에 물이 흐르며 옛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오늘 된장국 좀 맛있게 끓이시겠네. 그걸로 많이 끓여야지. 많이 잡아야. 많이 잡아서. 아 여마치 잡아야. 누구누구 드시게? 응? 누구누구 드시게? 나 혼자 먹어야지. 혼자 드시려고? 혼자 살게. 마을 내과에서 다슬기를 본 건 참 오랜만이라고 하십니다. 호랑을 새로 했어요. 단장을. 아, 새로 다 자갈 요 독실에다 땄지. 그러고 나서는 지금 요거 따개비 처음 보신 거예요? 산과 들에는 편함과 빠름에 잊혀진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합니다. 지금 채취해도 돼. 봄에 안 오고. 이건 점질이 많아서 봄에 오히려 물러져. 지금 해야 돼. 와 좋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무였을 텐데 어머니에겐 숨겨진 보물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아 얘네들이? 네. 이게 무슨 벌레예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충, 그러다 충열이라게 이게. 충열. 그래서 이걸 통풍 환자나 관절염 환자에게 아주 좋아요. 산을 제 집처럼 오르는 이유는 마을을 찾는 고마운 손님들 때문입니다. 여유를 즐길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찾으러 왔는데 대접에 소홀할 순 없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으로 느린 여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골목길이 저 어릴 때 골목길 보는 것처럼 너무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장길 보고 그다음에 또랑가